내가 죄를 지었, 이게 죄인지, 이게 똥인지, 똥인지, 대장인지 어때요? 뭘 구분이 안 되는데, 네. 지금. 그죠? 그러니까, 뭐, 죄를 지어도, 지어도 몰라. 예. 네. 그래서, 그러는데, 그 모든 죄요. 알고 짓고,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죄업들은, 어디서부터 싹이 트느냐 하면, 탐, 기진, 치의 바탕에서 그 죄를 우리가 짓고 산다 그래요. 그죠? 네. 그 탐진치가 근본이 되었다 그래요. 그러면 탐은 뭐예요? 욕심이죠. 마음에 뭔가 하고자 하는 마음, 예. 뭐가 갖고 싶은 거 하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욕심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일들이 있으면 그 욕심이 강한 사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때요? 욕심을 채워. 그 욕심을 채워버려요. 그래서 이제 이 욕심에 보면 요새 굉장히 이제 우리가 정치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그분. 그분도 보면 그 뭐가 들어서 그렇게 짓고 있어요. 욕심. 예, 욕심이 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은 욕심이 좀 있어도 힘이 없어. 그러니까 죄를 지어도 돼요. 크게는 못 지어. 근데 내가 힘이 좀 있으면 어때요? 그 힘을 이용을 해버려. 그래서 어때요? 내 하고자 하는 욕심을 다 채워.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욕심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말하자면 한두 가지 없어요. 욕심은. 그치. 네, 끝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마음이 끝이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우리 마음은 이 우주를 다 덮고도 남거든요. 그래서 가지면 가질수록 어때요? 더 가지고 싶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이게 참 묘한 거예요. 그래서 이 그 채울 수가 없는 자리에 욕심은 가져도 가져도 채워지지 않는 게 욕심인데 그거는 뭐와 같냐면요 우리가 바닷물을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물 먹으면 갈증 해소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왜 안 될까요? 짠가지 물이 맥히지. 왜 짠은 물이 맥히지? 그래서 알아. 왜 그럴까? 이 짠물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삼투압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물이 빠져버려요. 우리가 무에다 소금 치면 어때요? 물이 빠져. 무에 있는 것도 빠져. 물이 쪽 빠지죠, 그죠? 그렇죠. 그 무, 이게 강도가 바깥이 강해요, 안 강해요? 강해요. 강하잖아요. 그러면 묽은 것이 어디로 옵니까? 짙은 쪽으로 와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갈증이 나서 소금물을 먹잖아요. 그러면 이 소금이 짜잖아요. 그 더 탈수를 시켜버려요. 물을 더 빼내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먹으면 먹을수록 이렇게 밝힘이 더 생기는 거죠. 그래서 바닷물을 못 먹잖아요. 예. 그와 마찬가지로 이 욕심도 먹으면 먹을수록 어때요? 더 먹어야 돼요. 더 먹고 싶어요, 자꾸. 소금물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더 욕심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요, 그죠? 욕심은 좋은 건데,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를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예, 상대를 해야 하게 되고, 상대를 속이게 되니까, 이게 뭐예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상대를 속이고, 상대를 해야 하고, 어떻게 보면, 하여튼 다른 사람에게 뭘 끼쳐요? 해를 끼쳐요. 그래서 그게 참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면요. 오른쪽 주머니하고 왼쪽 주머니가 있어요. 오른손하고 왼손이 있어요. 이 오른손이, 호주머니에 자기 돈을 채우고 싶어요. 그럼 어디 돈을 빼와야 됩니까? 왼손에 돈을. 왼쪽 주머니. 왼쪽 주머니 돈을 빼오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뭐 어떻게 돼요?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네. 그게 그거죠? 예. 이게 이제 깨치신 성자들이 봤을 때는 있잖아요. 그게 그런 거예요. 저 사람 걸 뺏어오잖아요. 결국은 누가 누구를 뺏어오는 거야, 내 걸. 아니, 내가 내 걸 뺏어오는 거야. 이게 우리가 모르니까. 모르니까 이제 니 건 내 거 구분이 되어서 이렇게 뺏어오니까 내게 되는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결국은 어때? 이 진리는요, 너무나도 공평하신 분이에요. 허리도 틀림없이 공정하셔요. 그래서 반드시 뺏어오면 어때요? 뺏기게 나가야 나가. 그때 그 균형을 이루어주셔요. 예. 항상 기준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또 나가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왼쪽 주머니 있는 돈을 자꾸 탐하는 거예요. 그 폐수기를 뺏어오는 거예요. 근데 그냥 또 뺏어오면 또 몰라. 이 왼손을 죽여버리네, 완전히. 그럼 또 누가 죽어요? 내가 죽어요. 아, 이 돈을 끄집어 내려고 호주머니가 다 찢어져 버렸어, 왼쪽 호주머니가. 그럼 누구 옷이 찢어졌어요? 내 옷이 찢어졌어요. 결국은 누구 옷이 찢어지는, 내 옷이 찢어지는 이치가 그렇게 돼 있어, 이 세상입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는요, 하나의 법신불이라는 하나의 뿌리에 존재하고 있는 한 몸, 한 덩어리, 한 집안, 한 가족이에요, 우리는. 예. 이게 알고 보면 우리가 남남 같지만, 그 이제, 그 뭐지, 사과나무에 사과 조롱조롱조롱 달려있는데, 그 사과 한 달 전부 다 남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되겠어요? 안 되죠, 그죠? 전부 다 뭐예요? 네. 한 몸에서 나왔어요. 그죠? 한 몸에서 나왔듯이. 우리는 이 진리라, 법신불이라는 큰 법신불에 전부 다 법신불의 가지에 어때요? 아, 이게 다 달려있는 한 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대를 해치는 게 결국은 누굴 해치는 게 되나? 나를 해치는 게 돼요. 근데 이걸 몰라. 그래서 욕심은, 우리가 어떤 욕심을 부려야 될까요, 그러면? 하나 된 욕심을 부려야 돼. 너와 내가 나누어진 욕심이 아니고, 하나 된 욕심. 어떻게 하면, 어때요? 내 자식을 잘 되게 할까 하는 욕심이 바로 뭐예요? 자식과 내가 어떤 욕심을 부려야 돼? 하나가 되는. 하나 된 욕심이잖아요. 그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잘 되고 사는 마음을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오늘 우리 강세현 씨 왜 왔는지 아세요? 왜 왔어요, 세현님? 여자님? 아들 생일 기도를 했어. 그 봐요. 아들 잘 되고자, 감사기도. 그 욕심 아니에요? 맞잖아요, 그죠? 근데 그건 하나 된 욕심이에요. 너와 내가 하나 된 욕심은 항상 상대를 어때요? 좋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을 가져도 큰 욕심을 가져라 그래요. 큰 욕심은 그 욕심이 아니에요. 그건 서원이라고 해요. 서원. 우리가 이론상 서원. 서원이라고 해요. 큰 욕심은요. 나다 너다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를 어떻게 합니까? 좋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몸불교를 와서 저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잖아요. 이론상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요. 큰 욕심이 생겨요. 작은 욕심이 아니고, 이건 욕심이 아니고 서원이라 그러는데, 이 어떻게 하면 어때요? 내가 만나는 인연을, 인연들에게 내가 좀 더 잘해줄까. 그 사람들이 내 자식처럼 느껴지고, 내 몸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깨치신 분들은 이걸 알아. 알아. 그러니까 예수님도 뭐라고 했냐면, 이웃을 사랑하되, 뭐와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네. 그냥 사랑이 아니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오른손이 주는 거를 어떻게 해요? 왼손이 뭐냐? 왜 그래야 돼요? 내가 내게 줬는데 뭘 알고 사실 할 수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예쁘게 했지만 예쁘게 했다고 뭐라고 티를 냅니까? 안 내잖아, 그죠? 근데 이게 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네가 니한테 했는데 그게 뭐 생색을 해. 누구시에요? 오세요. 들어오세요. 아이고야, 어머니 너 언제 오셨어요? 3시 타고. 아, 일요일씩.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나중에 인사드릴게요. 예. 네, 일요일씩.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내더라도, 예. 이론상에 바탕한 마음을 내면, 그건 어떤 욕심이 돼요? 큰 욕심이 돼요. 그래서 이걸 깨치신 분들은 어때요? 깨치신 분들은 이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는데 어떻게 옛날에는 어떤 엄마하고 딸이 자기 딸인 줄 잃어버린 딸을 30년 만에 만났어. 그 같은 직장에서 살고 참 두 형제다. 어렸을 때 헤어졌는데 간호사로 근무.
공부하고 있는데 언니 동생인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럼 만약에 언니 동생인 줄 알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근데 언니인지 몰랐어. 동생인지 몰랐어.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남처럼 되면 어떻게 하죠 우리가? 그리고 조금이라도 내가 그 이익을 얻으려고 내가 좀 더 어때요? 편하려고 그러고 이 간호사 직업이 보통 의료가 아니래요. 왜 어렵냐면요 이게 굉장히 비용도 심하고 조금만 내가 이렇게 아파서 쉬게 되면 내 일을 누가 다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렇게 싫어한대요. 그래서 이게 간호사 들어가고 1년, 2년, 3년만 잘 버티면 그 사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저기 계시는 우리 큰오빠 딸이 간호사잖아요. 10년을 근무했으니까 사람들이 다 입을 쫙 벌리고 인정을 받더라고. 대단하다고. 그거 왜 그래요? 그만큼 힘들잖아요. 힘들지. 그래서 이게 형제가 간호사로 있는데 언니 동생인지 몰란 거예요. 그래서 몰랐을 때는 서로가 내가 힘들 때는 어떻게 합니까? 좀 짜증도 내고 하겠죠, 그죠? 근데 언니 동생이 들 알면 어떻게 해요? 언니가 아파서 오늘 못 나와. 그럼 동생이 얘기합니다. 아무 말 없이 다. 말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봐.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말 없이 그 힘든 일을 말 없이 하는 그 마음이 어디서 나올까? 자매라는 자매는 그렇죠. 자매라는 걸 알면 어때요? 힘들어도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그래서 제 남편이 여기 와 있잖아요. 바빠 죽었는데 아침에 가 먹을 거 챙겨주는데 제가 속으로 아니야 지금 어떤 분이 와서 이렇게 있으면 내가 바쁜데 이렇게 해주려고 그러면 좀 속으로 좀 짜증이 날 것 같기도 한데 이건 짜증이 안 나는 거예요. 동생이 와 이런 마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엄마 마음. 그쵸 엄마 마음인 거예요. 이제 엄마가 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노릇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누나 같지만 엄마처럼 대하면서 저에게 맨날 엄마한테 주는 용돈을 저에게 주거든요. 네, 용돈을 받아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인 줄 안다 이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아니에요. 그걸 배워서 합니까? 아니요. 우러나. 저절로 우러. 그 저절로 우러나는 그 지혜가 어디서 나오냐는 거죠. 하나인 줄 아는 그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 그 마음에서만이 그게 자동적으로 나오는데 그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나누어지지 않는 마음. 욕심 없는 마음. 욕심 이론상 마음이잖아요. 물론 욕심 없는 마음이 이론상 마음이에요. 그죠? 네. 우리가 이론상이라는 저 이론상 마음을 딱 챙기게 되면 자동적으로 너와 내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되잖아요. 왜 하나가 됩니까? 그 사람도 이론상이고 나도 이론상이고 이 세상 만물이 전부 다 뭐예요? 다 이론상이니 내가 이론상을 챙기면 어때요? 모든 존재가 다 뭘로 보입니까? 이론상을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저 이론상이란 저 마음자리를 깨달아서 저 한 마음만 딱 챙기면 나머지 모든 착한 일들을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안 배워도 저절로 안다. 그래서 저 자리는, 저 이론상이란 저 자리는 복과 지혜가 갖춰진 저건 이거는 배워서 아는 자리가 아니에요. 무의야 자동적으로 나오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이 마음을 깨닫는 사람 보고 선지사라고 해요. 선지식이라고 해요. 그 선지식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먼저 선자가 아니에요. 착할선. 그 한문을 보시면 먼저 선자가 아니에요. 착할선. 착할선. 지극히 착한 것을 먼저 깨달은 사람이에요. 그럼 지극히 착한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이론상 마음 자리예요. 예. 그래서 이 우리가 30계문도요. 30계를 지키게 되면 자동적으로 어떤 마음이 되냐면 이론상 마음이 돼요. 예, 30계를 지키게 되면
도둑질을 하지 말라. 오른손이 왼쪽에 주문이 있는 걸 어때요? 도둑질은 안 해요. 해요 안 해요? 이게 전부 다 내가 주문인 줄 알면 안 하지 안 하지. 아 여기 많이 있어도 배가 불러요 안 불러요? 그렇죠. 여기 많이 있으면 좋잖아요. 굳이 뭐 오른쪽으로 옮길 필요가 없어요. 없더라는 거죠. 이런 마음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고 어때요? 이게 저절로. 지혜가 되고 저절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깨치지 못하고 엉뚱한 짓을 하니 이걸 먼저 깨치신 성자들께서 먼저 어때요? 이정표를 만들어 주셨잖아. 도둑질을 하지 말라. 왜? 도둑질 할 갖고는 그 사람 것이 바로 내 왼쪽 주문에 있는 내 것이기 것이니까. 근데 이걸 몰라. 이 중생들이 자리를 깨치지 못해서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라도 어때요? 도둑질을 하지 말라 하고 가르쳐주면 어떻게 도둑질을 안 하면 어때요? 좀 지켜지니까 지켜진다고 해요. 모르니까 이렇게라도 이정표를 내는 거예요. 예.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우리가 욕심을 탐진치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짓는 근본이 되는데 이 욕심이 이제 우리가 나를 어리석게 하는데 우리는 이제 이런 상 욕심을 네. 가지게 되면 이 전체를 다 좋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연타원님 우리 제국인만 좋게 하려는 마음이 아니라 어때요?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들을 다 좋게 하려는 마음. 근데 아들이 잘 되고 좋으면은 부모가 다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다 행복하고 좋잖아요. 그렇죠. 가정이 더 좋아지는 게 자식이 잘 되면 엄마가 나도 없는데 그 엄마가 내 자식만 잘 되라는 것이 아니라 가는 데마다 잘하면 어때요? 그게 맞아요. 우리가 그 뭐죠? 승대에서 복을 많이 지으면 후손이 받는다는 거니까 그 착한이라는 것도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착한이라는 것도 그런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예요? 착한이라는 나도 좋고 누구도 좋고 근데 그 착한이라기가 세살 어린이도 아는데 80대는 그런다 하기가 어려운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 그 말만 세워가지고는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지금부터 오늘부터 나가서 착한 일을 하세요라고 했는데 이 마음 자리를 깨치지 못하고는 착한 일을 하고 싶어도 뭐가 생깁니까? 욕심이 생겨버려가지고 못해요. 하고 싶죠, 누구든지 다. 그죠? 하고 싶잖아요. 아, 맞아. 착한 일 하면 되겠네. 나는 이제 지금부터 나와서 착한 일 하고 살아야지 했는데, 경계를 당해서 저 사람하고 내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에 있는 걸 오른손에 뺏어가면 어때요? 실수죠. 그렇다고 이제 말하자면, 이게 다 이렇게 원리가 하나된 마음에서 보면, 왜 오른손이 왼손 곳에 뺏어가는지 이유가 있어요. 그냥 안 뺏어가거든요. 다 거기에는 원인과 결과라는 그러니까 우연과 필연으로 우리가 와지는 이 이유가 있어요. 이 세상은 뭘로 되어 있대요? 불생불멸과 인과 공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허리도 틀린 게 있댔어요? 없댔어요? 힘이 없다 했어요. 근데 왜 나에게 좋은 일은 다가올 때는 당연한데 나에게 나쁜 일이 다가올 때는 이게 허리도 틀림없는 것처럼 받아들이지가 않더라는 거죠. 그만큼 욕심이 가리기 때문에 그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굉장히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 되는데 이 우리는 이 욕심을 없앨 것이 아니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돼요? 키워야 된다. 그래서 그 욕심이 커지려면 이 세상 만물이 어때요? 너와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먼저 내가 자각이 되지 않고는 큰 욕심을 일으키기가 어려워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욕심이 굉장히 어떤
깨치지 못하면 이 욕심이 나를 죄를 짓게 하는 근본이지만 깨친 사람한테는 이 욕심이 어때요? 복을 짓게 하는 근본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또 탐인 탐이 뭐가 됐죠? 진. 진이 있죠. 진은 뭐예요? 탐에는 뭐? 아니에요. 탐에는 뭐? 아니죠? 예. 네. 짜증이 나잖아요. 왜 짜증이 납니까? 내 마음이 욕심돼. 그것도 짜증이 안 나. 그쵸. 욕심이 발현이 됐어요. 그렇죠? 욕심이 발현이 됐어요. 이게 이 짜증이라고 하는 것은 저도 이제 어쨌든 이게 짜증나는 일이 하나 있었어요. 뭐가 짜증, 뭐 다른 게 아니고 아주 짜증인데. 그, 맞아, 그, 요새 그, 제 동생이 있다 했잖아요. 그래서 요새 그 서울에서는 또 학원을 지금 또 시작을 했어요. 올케가. 그래서 학원이 일이 굉장히 많아, 지금 준비해야 될 게. 그럼 서울 가면 막 늦게까지 일하고, 뭐 여기 오면 안 돼, 또. 제가 그동안 일 좀 많이 시켰어요. 이것저것 해달라고 일을 많이 시켰거든요. 요번에 왔는데 노래 갖고 왔어. 예. 그래갖고 이제 그 저녁에 이제 그거 좀 쉴 때 이거 좀 이게 뭔지 피로를 좀 풀어라고 제가 뭘 좀 하라고 시켰더니 아 TV 보고 앉아 있으면서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것도 내 욕심이구나 싶더라고 제가. 아 이 욕심이구나 싶어서 그냥 아유, 조종사님이 남의 원없는 일에는 권하지 말고 자기 할 일을 하라 했는데 내가 이것도 욕심이다 싶었는데 그래도 그게 어때요? 아, 미우고예요. 좀 화서 좀 풀어져서 건강을 좀 챙겨야 될 텐데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꼴뚝 보기 싫은 거예요. 뒤만 보고 있는 게. 그래서 평소에는 잘 때 되면 잘 자라 하고 이제 자는데 어쨌든 잘 자면서도 안 하고 이게 짜증이 왜 나는가 제가 봤어요. 봤더니 내가 하고자 하고 내가 이제 욕심이 있는 것도 예, 내 욕심. 뜻대로 무엇이었대요. 안 해도 되니까 짜증이. 그죠? 예. 내 뜻대로 안 되는 어떤 그런 어떤 강한 분별 주착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 요렇게 저 사람을 요렇게 만들고 사는데요. 강한 분별 주착심이 제일 있더라고요. 예. 그러면 내 가버리고 저는 상대를 위해서 한다고 했지만 상대는 그게 귀찮은 거예요, 그죠? 예. 그때는 오히려 뭐예요? 그냥 영영 그것을 더 못하게 만든다 했어요. 그냥 내가 열심히 못하고 내가 분명한 모습 보여주면 자동적으로 어때요? 그래서 한두 번 말해보고 나 따로 뭐 억지로 어때요? 내 욕심대로 끌고 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 진심이라는 것도 가보면 뭔가 내 뜻대로 하고 싶은 어떤 뜻이 있어요. 뜻이. 상대를 내 뜻대로 끌고 가고 싶은 욕심인데 그걸 상대를 위한다는 목적도 분명히 들어있죠. 있어요. 예. 있지만 그걸 상대가 원하지 않을 때 명령 그걸 더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지 않던가요? 한번 살펴보세요. 누가 뭐 하려고 하는데 뭐 하라 하면 어때요? 안 하죠. 내 스스로 하고 싶지. 내 스스로 하고 싶지 않은 건 괜찮은데 누가 하라고 시키면 어때요? 근데 저도 참 그런 거 많아요. 하라고 막 이게 내가 주는 것도 내가 주고 싶어서 줘야 되는데 달라 하니까 어때요? 달라 하니까 좀 주기 싫더라고요. 스스로 하는 거 주는 거 아니 그러니까 요런 마음들이 제 안에 있는 거죠. 간단히 가요. 근데 어떻게 했으면 뭐 하든지 또 안 한다는 말이 이런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이제 하라는 마음을 가지지 못하면 내 생각만 갖고 상대의 어떤 그 마음을 배려하지 못해서 못하는 게 있다라고 해서 다 욕심을 억지로 얻어요. 이게 좋은 거니까 억지로 먹으라고 막 들이미는 거하고 뭐예요? 똑같아. 먹으라고 막 갖다 주면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저녁에 많이 먹으면 안 돼요 그래요 저보고. 그래도 저는 그 같이 있어 본 적이 처음이에요 이번에. 네. 다 커가지고 이제 일 때문에 와 있는데 다 커가지고 있어 본 적이 처음이라 그래도 있을 때 어떻게 좀 그래도 잘 지내고 싶었어. 뭐 가면 또 언제 또 보고 있어요. 예. 이제 그 일이 끝났거든요. 예. 끝났으니까 꼭 가는데 그러다가
출견이 있는데 우리는 그 출견이 바탕이 되면 안 된다 했잖아요. 네. 어디에다 우리는 늘 그 뿌리를 내려야 돼. 법신들의 뿌리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 법신들은 어떤 자리예요? 분별성과 집착성이 없는 자리. 안 그래요? 우리가 신앙하면서 이런 삶은 어때요? 마음이 고요하고 비롯하여 분별성과 집착심이 없는 자리잖아요. 우리는 거기에 바탕에서 이렇게 나와야지 모든 일들이 그 상대를 배려하는 것도 내가 배려했지만 상대가 그것을 원하지 않는 모습이 보이면 어때요? 그것을 내가 거둬줄 줄도 알고 이게 유도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람이. 아, 예. 그렇지 않아요? 맞습니다. 좀 탄력성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예. 무조건 내가 내 것이 오르니까 무조건 이거 해라 하고 이렇게 갖다 들이밀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상황이 안 맞을 수가 많아요. 그죠? 근데 이게 인간관계는 왜 밀고 당기는 거대요? 예. 밀다 할 자리예요. 밀다 할 자리예요. 맞죠? 예. 좀 느슨해지면 살 때리다가 너무 때린다 싶으면 어때요? 또 놔줘요. 상대면서 싫어하는 기질이 보이면 어때요? 놔줘요. 또 살을 또 놔줘야 돼요. 그게 할 일 지불함이라는 사람이 싫어했었는데, 결혼에 대해서는 싫어했었는데, 뭐죠? 이렇게 같이 있대 다른 잔으로 마시고, 뭐 이렇게 있어요. 함께 하되 어때요? 서로 독립된 삶을 살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소유를 만들어 버리려면요, 사람들이 질려갖고 돼요. 그런 거를. 그래서 그 남편들은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잔소리 안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관계를 잘 하려면, 그것도 지혜잖아요. 그런데 내가 어떤 내 고집된 주견을 딱 하고 있으면, 그게 보일까? 상대방 입장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안 보이죠. 안 보이죠. 내 것밖에 안 보이죠. 네. 내 것밖에 안 보인다니까요. 이걸 내 걸 내려놔야지 어때요? 상대방이 보여요. 그거 우리 많이 경험하잖아요. 야간에 운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연탄이 운전하실 때 어떻게 하죠? 안에 실내등 켜놓고 합니까? 꺼놓고 합니까? 꺼놓고. 왜 끕니까? 밖이 잘 보여야지 상황에 맞게 어때요? 운전을 하시잖아요. 그게 내 걸 꺼야 돼요. 꺼야지 본입니다. 그 끝나는 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분별? 집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게 끝. 그러면 이게 교도님들 마음이 보여요. 제가 저도 있잖아요. 저 교무잖아요. 저 욕심 있죠. 그죠? 욕심 많죠. 저도 욕심 많으니까 저도 교무했죠. 큰 욕심. 어, 그렇죠. 근데 저도 제 욕심만 가지고 교도님들을 끌고 오고 싶어서 제가 막 하는데 교도님들이 어떻게 실패했어요? 더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놔두고 보는 좀 스타일입니다, 제가. 절대로 이렇게 막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냥 두고 봅니다, 저는 좀. 맞습니다. 예. 제 그런 스타일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죠? 예. 예, 저는. 그래서 기다립니다, 저는. 너무 오래 기다리면 그러니까 저희가 너무 오래 기다리면 줄이 어때요? 찜찜 늘어져서 이거 완전 일이 안 돼. 그것도 저도 그게 너무 집착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저도 거기에도 저도 너무 제가 그게 고집을 부리고 있으면 저도 또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네. 그래서 이 진심은 내가 분명한 고집을 부리고 있을 때 그것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어때요? 화가 나는 거지. 그죠? 네, 그런 거예요. 그럼 치심은 또 뭐예요? 어리석음이라 했잖아요. 예. 이게 진심은, 진심이 일어났는데, 얼른 알아차려야 돼, 진심이 일어나는. 아, 내가 지금 뭔가 내 뜻을 고집하고, 있구나. 하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화가 나면 알아차려야 돼요. 얼른 알아차려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 마음을 또 놓치고 있구나. 하는 걸 딱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른 어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이런 상 마음 어때요? 허공처럼 텅 비어 있으면서도, 이게 뭐, 보고 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성성적적한 자리잖아요. 멍청한 자리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지혜로운 자리예요. 우리 자리는, 우리 마음 자리는. 예. 근데 이것이 어때요?
뭔가 티끌이라도 하나 거기 들어가 있으면 어리석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치심이라는 게 이제 어리석음이잖아요. 그죠? 뭐 부끄러운 마음, 뭐 물어보고 싶은데 부끄러워서 막 내가 이거 물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니 그것도 모르나? 그것도 몰라서 그거 묻나 하고 막 그렇게 할까 봐서 저는 잘 못 묻거든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뭐 하려고 하는데 누가 못한다고 어때요? 강연시키면 어때요? 하기 싫지. 왜 하기 싫어요? 부끄러워하고 나까 어쩔까 이런 면 강연시키면. 근데 강연 다 하셔야 돼 앞으로 지금. 어떤 마음을 해야 돼요? 그쵸. 그리고 그 마음을 다 챙겨서 올라가야지 내가 이래서 잘해야 되겠는데 아, 못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잘할 수가 없어요. 그 우리 그거 스포츠 선수들이 어떻게 합니까? 응, 그렇죠. 잘해야지 하면 어때요? 잘하네. 전부 다 못했다니까. 그 금메달 딴 선수들 물어보니까 어때요? 그냥 어떤 마음을 했답니까? 김연아가 연습할 때처럼 한다잖아요. 그 김연아가 내가 연습할 때처럼. 그 뭐 연습할 때는 어떻습니까? 잘 긴장감이 없이. 그렇죠. 긴장감이 없이. 그래서 그 마음으로 해야만 되거든요. 그런 생각들이 있으면 잘 배워야 되는데 잘 배울 줄도 모르고 그죠? 그러니까 네.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 치심이라는 것도 이게 어리석음이라고 했잖아요. 치심을 보고 어리석음이라고 표현했거든요. 탐심지심 어리석음 근본이 되어 이랬잖아요. 어리석다는 것은 뭔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예. 뭘 모른다는 거예요? 최신 걸 모른다. 땡. 물론 맞아요. 맞는데 그래도 더 이제 제가 요구하는 답은 그게 아니거든요. 뭘 모릅니까? 유연상을 모릅니다. 살아가는 모든 이치를 모른다. 이치를 모른다는 것은 뭘 모른다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이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은 바로 뭐예요? 이룬상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마주하는 이 경계의 우주만의 본원이 뭐라는 거예요? 이 우주만의 본원이 뭐예요? 이 저를 저러 보면 안 돼요. 저를 뭘로 봐야 돼요? 저를 이런 상을 이런 상을 본다는 것은 뭐예요? 그쵸? 엄청 많이 본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해요? 어느 도단에 입점을 딱 챙기고 어때요? 저를 딱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를 볼 때 뭐예요? 그게 입점을 딱 챙기고 저를 보면 나타나는 형상과 유와 무가 어때요? 함께 하나가 되잖아요. 하늘과 땅이 같이 하나가 되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유도 아니고 무도 아닌 자리. 유무 초월되잖아요. 그 모든 존재가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존재는 유무 초월된 어느 도단에 입점하는 거죠. 그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형상을 볼 때는 형상이 끌리고 소리가 들리면 소리에 끌리고. 집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좀 공부한다는 사람 어디로 떨어집니까? 또 공. 공에 떨어지고. 공에 떨어지면 혼침에 들어가고. 그러면 색에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분별에 떨어지고. 분별 주착에 떨어지면. 그 우리가 유에도 치우치지 않고 무에도 치우치지 않고 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착하지 않아야 돼. 착하지 말라 했잖아요. 색에도 착하지 말고 공에도 착하지 않아야 돼요. 그 색과 공이 하나 된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모든 존재의 뭐예요? 존재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걸 모르니까 형상을 볼 때는 형상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를 볼 때 유무 초월. 색과 공을 하나로 보려면, 생사를 하나로 보려면, 지금 나타난 건 생이죠. 그럼 사는 뭐예요? 까먹은 거잖아요. 눈을 떴다 감았다 하는 게 뭐예요? 생사잖아요. 눈을 뜨면 셋, 눈을 감으면 사. 생사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잖아. 지금 저를 볼 때, 눈 까먹은 것과 뜬 것을 어떻게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돼요. 같이 봐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서
저를 봐야 돼. 마음이 이쪽을 딱 챙기고 저를 딱 보게 되면 저를 볼 때 어때요? 뜬 것과 감 것이 같이 만나게 됐잖아요. 이 둘 사이는 틈이 벌어져 있어요? 벌어져 있어요? 이 교정체 완곡하면 틈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틈은 없어요. 틈이 있으면 이건 벌써 안 되죠. 고통으로 들어가는 얘기가. 예. 이해되십니까? 틈이 있으면 둘이라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벌어지면 예. 고통이에요. 그래서 요즘 임플란트도요, 제가 시부를 봤더니 일체형이 나왔어요. 일체형이 뭐냐면 지금 임플란트 어떻게 신냐면 밑에 뭐 제가 쉽게 구분하면 암놈 순놈이라고 하면 이제 암놈을 먼저 심어놔요. 심어놓고 뚜껑을 닫아. 그래서 한 3-4개월 지나면 어때요? 거기 자리를 잡아. 그럼 뭐 또 3-4개월 후에 또 가서 그걸 열어. 또 절개를 해. 그래서 위에 나사를 떼요. 또 박아. 그러면 암놈 순놈이 어때요? 딱 만나. 예. 그럼 기둥이 세워졌죠? 예. 그럼 그 위에다가 뭐예요? 이빨을 만들어서 딱 붙이는 거예요. 근데 이 임플란트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연결이 돼 있잖아요. 예. 이 사이에서 이물질이 끼어갖고 염증이 생긴대요. 근데 이제는 이거와 이게 뭐예요? 따로 틈이 없이 어때요? 일체형으로 나온대요. 뭐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는 전 잘 몰라요 지금. 예,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이가 틈이 이제 안 벌어지니까 돼요. 염증이 안 생긴다는데, 덜 생긴다는 거예요. 저도 임플란트 이빨이 안 좋거든요. 저도 옛날에 많이 해서 부러져갖고 새로 하고 그랬어요. 저도 원대병원까지 가서 옛날 대구 살 때 원대병원까지 다니면서 이빨이 했었거든요. 그때 하나에 200만원 넘어졌었어요. 그 한 500 들고 그랬어요. 원대병원에서 사는데. 근데 지금 또 새로 다 했거든요. 또. 그래서 이빨이 돈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래서 일체형이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보고 모든 게 어때요? 하나가 되지 않고는 문제가 거기서 생기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경계를 볼 때 뭐예요? 하나가 되려면 이게 우주만의 그 경계의 실상은 뭐예요? 경계는 나타난 것과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유라고도 할 수 없고 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자리가 바로 모든 경계의 실상이라는 거죠. 그 자리가 바로 어떤 자리? 원어도 간에 이론상이죠. 요걸 몰라? 요걸 모르는 자리. 어디 썼다는 건 뭐예요? 모르니까 자꾸 그래. 너와 나를 어때요? 나누는 거예요. 경계를 볼 때 이 경계의 실상이 대수유구로 되어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대수유구 이치, 아까 뭐 이치를 안다 했죠? 우리 수준님.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치. 이 세상 마무리를 불생불멸과 인과 이치를 냈어요. 지금 지금 나타난 건 인과죠. 이 인과의 바탕은 뭘로 되어 있어요? 불생불멸이 바탕하고 있는 거예요. 그 불생불멸과 인과공은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으니까 이 둘을 같이 봐야 되는데 우리는 어때요? 한편에 차별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경계를 대할 때 마음의 그 뿌리, 그 근본되는 마음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 지금 이 소리가 뭐예요? 이 소리가 구름이라면 제 소리가 구름이에요. 구름이라면 이 소리를 듣고 있는 지금 들립니까 안 들립니까? 들립니다. 들리죠? 들리고 있는 그것이 바로 다리예요. 그럼 소리를 들을 때 분명히 다리 떠 있어야 돼? 떠 있어야 돼? 떠 있어야 돼. 구름이 가려도 바람 하나 그 다리요. 구름이 가려버리면 다리 없었었어요? 아닙니다. 있어요. 구름은 있어도 그 뒤에 뭐가 있어야 돼요? 다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소리가 구름이라면 지금 듣고 있는 그 마음이 바로 다리예요. 그죠? 예. 예. 그 다리 분명히 같이 떠 있어야 되지. 지금 다리 떠 있으니까 지금 제 소리 듣는데. 네, 있습니다. 그 다리 어떻게 생겼어요? 그 다리. 텅 비어서. 텅 비어서 공적? 영지. 적적? 성성. 어느 두 단에? 이정. 네. 그 다리 분명히 떠 있어야 돼요. 왜? 저의
본원짜리 바로 뭐예요? 이 소리의 이 소리의 본원짜리 바로 뭐예요? 다리잖아요. 이게 소리를 들을 때는 소리에 그게 또 다리도 있어야 되고 눈으로 형상을 볼 때는 그 형상의 다리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형상을 보면 형상의 다른 주걱을 보고 형상만 있고 소리만 있고 이런 거 어리석어지는 거예요. 제가 이 저도 공부해갖고 수십 년 공부해갖고 알았던 것을 제가 지금 이 순간에 한마디 한다고 교수님들이 그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 만물이 뭐냐는 거죠. 이 뭐냐는 거죠. 내가 알고 이게 진짜 나는 거죠. 이거는 진짜 내가 알고 저의 참생명은 뭐라고 말할 수 있나. 그렇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그 마음짜리가 바로 저인데 그래서 이 언어도단의 입존스라는 이 마음이 이 소리를 들을 때 그게 또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마음은 어떻게 생겼느냐는 걸 제가 쉽게 말씀드리면 이 마음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어요. 네. 유무 소홀대자일 때. 자, 보세요. 자, 이 손이 있죠, 손. 손이 이제 마음이에요. 자, 마음이. 자, 이거는 이제 앞면이고, 이건 뒷면이죠. 이제 앞면이 이제, 앞면이 보인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금 눈을 떴다는 소리예요. 자, 앞면에 있어도 제 손이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죠. 똑같죠? 예. 눈을 떠도 똑같죠? 예. 근데 이거 뒷면이 나와서 눈을 감은 상태예요. 눈을 감아도 이 손은 어때요?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변한 게 있어요. 왜? 둘이 어때요? 항상. 이래도 제 손이고, 이래도 제 손이죠. 그래서 예. 이 마음은 눈을 감아도 그 마음이고, 눈을 떠도 그 마음이에요. 이 마음은 바뀌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생사가 하나인 줄 알거든요. 그럼 이제 쉽게 말해서 자, 제 소리가 들려도 그 마음이고 안 들려도 그 마음이라는 거죠. 자, 보세요. 이 소리를 들을 때 마음이나 소리가 끊어지고 나서 들리지 않았을 때 마음이 같아야 틀려요? 같아요. 같으면 맞아요. 같아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소리를 들을 때 듣기 전 마음을 챙겨야 돼. 챙겨야 돼. 듣기 전 마음 자리를 챙겨서 이 소리를 어때요? 들어야 돼요. 이건 이해되죠? 어렵지만 무슨 말인지는 어때요? 알겠죠? 그건 뭐와 같냐면요. 옛날에 어떤 아가씨가 시집을 갔는데 어떤 스님이 와서 덩어리 3년, 김머거리 3년, 공사 3년을 하면 큰 인물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서 이 아가씨가 시집을 가서 동물이 3년, 기물이 3년, 봉사다 그렇게 하려니까 온갖 무시와 학대, 멸시 다 바닥에서 안 받아들여서 다 바닥에서 그래도 어때요? 이 애기를 가졌을 때도 욕하는 소리가 다 들려도 어때요? 잠깐 못 들은 것처럼 어때요?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해야지 이 소리의 구름을 달을 뜨게 하냐면 소리를 들을 때 소리를 듣기 전 마음을 챙겨서 들어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왜? 아까 어땠어요? 이랬을 때나 이 소리는 어때요? 같은 소리잖아요. 그래서 이 마음은 들을 때나 안 들을 때나 마음은 변함이 없게 돼 있어요. 본래. 본래 없게 돼 있어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승자들이. 불생불매와 인과공이 서로 바탕하여 한 두려워 단필세.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벌써 뭐예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틈이 생겨서 어리석어집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이걸 알기는 쉽대요. 이걸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걸 실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실행하기가 어렵죠. 왜? 지금까지 어때요?
한편에 착해서 우리가 봤어요, 봤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봤잖아요. 하늘과 땅을 하나로 보기가 어때요? 어려웠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몰랐죠. 몰랐죠. 자, 이 소리를 들을 때 어떻게 들으라고요? 쉽게 말씀드려서. 듣기 전 마음. 마음. 그렇죠. 그러면 듣기 전 상태나 소리를 들을 때나 그 마음이 가슴이가 들립니다. 그럼 동정? 이요. 이리가 됐어요, 됐어요? 됐습니다. 됐죠. 동은 뭐예요? 듣는 거. 듣는 거. 듬은 안 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같아야 돼요? 틀려야 돼요? 같아요. 제가 욕을 했어, 지금. 어떻게 들어야 돼요? 욕 듣기 전. 안 할게요. 듣기 전. 욕 듣기 전 마음으로 욕을 들어야지 내 마음 곁에 요란해지니까 안해지니까 안해지니까 요란해지니까 눈으로 볼 때 보기 전 마음으로 봐. 그런데 우리는 볼 때 어떻게 합니까? 보기 전이 아니고 그대로 보면서 거기다가 뭘 꼬리표를 어때요? 갖다 붙이죠.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쁜 사람, 못난 사람 우리가 붙입니까? 붙입니까? 붙여요. 과거에 붙인 것이 오늘날 딱 보는 순간 어때요? 그게 또 딱히 달라붙죠? 예. 어디 숨어 있다가 달라붙는지도 몰라.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어리석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왜 부끄럽고 뭐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냐면 그 부끄러운 그 마음을 진짜로 알아요. 이건 가짜예요. 그러니까. 마음놈이에요, 마음놈. 이 진짜 마음은 어때요? 볼 때나 안 볼 때나, 때나 한결같은 마음이 바로 뭐예요? 진짜. 진짜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걸 보고 법과 말을 구분한다고 그래요. 그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줄 아는 그 사람 지금 어디에 들어가냐면 법과 상승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 뭐가 법인지 뭐가 말인지 구분도 못하면서 어떻게 법과 상승을 해요.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악운인지 습관인지 구분도 못하는데. 못 싸우지. 안 그래요? 악운인지 습관인지 구분도 못하고 무슨 전쟁들 나갑니까? 다 죽이더라고. 우리 식구 다 죽이더라고. 그렇죠, 그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법과 말을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만 믿지 말고 그 법을 믿어야지. 법이 뭔지를 알아야 법을 믿지. 그죠? 예. 그 법은 우리가 말하자면 참다의 법이에요. 우리가 불생불멸, 인과공 이 어느 조차도 진짜 다른? 아니에요. 전부 다 참다를 가리키는 뭐예요? 손가락이. 어느 도단에 입정치라는 그 말도 뭐예요? 참다를 가리키는 손가락이에요. 유무초월의 생사문 또 뭐예요? 참다를 가르치는 손가락일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렇게 어리석지 않으려면 바로 나의 참 생명, 나의 참 생명이 무엇인지 이 육신이 나를 알았다는 그거는 아직 어리석다. 그래서 그 참 생명 자리를 깨달아야면 어리석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를 해야지 그래서 우리가 저 이론상이라는 저 본래 나의 본성자리 우주만유의 본원자리 재불재승의 신인 그 자리에 대한 먼저 믿음을 어때요? 믿음을 세워야 돼요. 예. 그 믿음 그 자리는 어떤 자리? 또 이제 손가락을 합니다. 어느 도단에 입장 또 손가락을 했죠? 예. 그렇지만 그 손가락에 메어 있으면 안 돼. 되죠. 볼 때나 안 볼 때나, 안 볼 때나 한결 같은 마음. 동정 미려. 그래서 노하느가 둘이 아니고 하나다. 하나가 되었을 때 모든 탐진치는 전부 다 사라져. 살아 더 커져요. 욕심도 커지고 진심도 정말 상대를 위해서 돼요. 화를 낼 줄도 알아야 돼요. 성원 욕심. 상대를 위해서.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게 아니라 어때요? 내 아들을 위해서 화를 탁 낼 때도 말하자면 어떤 마음으로 내는가. 하나의 마음이세요.
생기기 어렵겠죠. 예. 근데 그게 보면 이제 희노애락을 부려서 쓰는 사람이에요. 뭐 희노애락을 초월하기는 그냥 초월도 못했는데 어떻게 부려 쓰겠어요, 그죠? 우리가 희노애락이 오면 그게 상상해버리잖아요. 근데 1차장에는 그걸, 거기서도 내가 달을 띄워야 되는데, 그럼 초월이 되잖아요. 이런 거 초월이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중에 더 나가는 것 같아요. 그 희노애락을 이제 부려서 쓸 줄도 아는 하게요. 아이고. 그럼 교무님, 그럼 도대체 어떻게 살으라고요? 아, 그 뭐 화도 못 내고, 웃지도 못하고, 뭐 설문도 못하고, 어떻게, 그게 아니고. 그게 사로잡힌 스마라는 거지. 착한 거 같아. 그게 사로잡혀서 그게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지. 부려서 쓸 때는 어때요?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근데, 아, 그래, 써도 된다더라. 해갖고 뭐 말하자면, 그 TV에 그거 뭐죠? 그 마술 잘하는 사람들 있죠? 그거 보면 항상 밑에 자막이 뭐라고 나옵니까? 따라서 하지 말라. 함부로 따라하면 큰일 납니다. 예. 알았죠? 예. 희노애락 좀 쓰라고 한다고 해서 막, 좀 그래, 좀 필단 쓰도 된다더라 해서 막 내식대로 써서는 안 되고 항상 그게 내가 입증이라는 그 바탕에서 상대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가 딱 된 상태에서 쓰게 되면 써도 선다가 없게 되는 그 지경이 들어가서 써야지 내가 그게 안. 근데 저는 아직 못 써요. 저는 한번 하고 나면요. 제가 괴로워 죽었어요. 제가 아직 힘들더라고요. 그게 화낸 것이 다 걸려져. 내가 참는구나. 내가 참아버린구나. 참아도 우리가 돌로 누르는 참을 아니고 그 존재의 실상을 보는 참을 해야지. 아이고. 거기서 내가 찌꺼기가 없지. 그냥 참으면 기억나요. 나중에는 폭발하라고 기억나. 폭발합니다. 예. 그래서 억지로 누르면 안 됩니다. 예. 그러지 말고 이 묻고 이게 이것이 일원상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왜 이게 일원상이지? 이게 부처라고 했는데 이게 왜 부처지? 하고 화두로 들어가요. 왜 부처지? 나를 힘들게 하는 저 사람이 왜 부처지? 그럼 부처님이 거짓말했다는 말이야? 대종사님 거짓말했단 말이야? 아 분명히 거짓말을 안 하셨을 거야. 그게 왜 부처일까? 하고 토가 떨어졌네. 걸려들어가면 억수로 잘 걸려든 거예요. 그건 내가 부처되는 길로 걸려든 거예요. 그렇게 걸려들어야 돼. 그 화두가 걸려야 돼, 화두가. 왜 부처일까? 왜 이게 부처라고 했을까? 분명히 대종사님이 부처라고 한다면 부처일 거야. 근데 왜 지금 나는 부처를 안 보일까? 지금 내가 무엇에 걸려있어서, 무엇 때문에 내가 저기 부처를 안 보일까? 하고 이렇게 의문을 가지잖아요. 그러면 교당 와서 제 설교를 들으면 어때요? 아, 안에서 거기서 당이 탁 터지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냥 오니까 와가지고 더 안에 있으면 어때요? 제 말이 한쪽 귀로 들어왔다고 어때요? 그래서 흘러가고 근데 우리가 살면서 대종사님 말씀들이 되지 않을 때 왜 나는 안 될까? 원인이 뭘까? 그런 걸 하나씩 들고 와야 돼요. 교당 오실 때. 그래야지 제 이야기가 아니라 대종경을 봉독하면서 우리가 법 봉독하잖아요. 예. 하면서도 거기서 열 답을 얻을 수가 있고 입증을 하다가도 내 스스로 어때요? 답이 얻으시기도 하고 이렇게 이익이 있는 거예요. 이익이. 그냥 가방 봉독 왔다 그냥 만난 별 뭐 언젠가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젖게 하겠지만 적기하게 좀, 언어 세우려죠? 그러니까, 항상 어때? 화두를 보세요. 대종사님 말씀대로 되지 않을 때, 동정의가 되지 않을 때, 왜 나는 볼 때는 안 볼 때는 한결같지 않았을까?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할까? 그럼 교단에서 저에게, 교무님, 제가 우리 남편을 보는데, 전 마음으로 안 바칩니다. 제가 여기서 뭐가 부족합니까? 라고 물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목적지는 뭐예요? 이 세상을 다 뭘로 이런 세계 건설하는 거예요. 이런 세계 건설하자 하는 노래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지난주에 불렀죠. 이런 세계 건설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두를 뭐예요? 전부 다 부처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어때요? 우리가 죄업을 짓지 않을 수가 있는 그러면 10일 한 달 동안 나는 생각해보니까 별 뭐 죄책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교훈님 개인이 뭐 참이기도 하는데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 아니야 그렇게 하는 것은 지금 뭐예요 안 되겠죠 그죠 그럼 우리가 보세요 깨달았습니까 전부 다 안 됐죠 그러니까 얼마나 모르고 지은지 많겠어요 안 많겠어요 많겠죠 그 해야 돼 안 해야 돼 참이기도 해야 됩니다. 이제 요 독경지가 없으신 분은 가져가셔야 돼요. 가져가셔서 참회문을 한 달 동안 봉독을 해보세요. 매일 요 참회문 교전책에도 네, 있지만 요 크잖아요. 그죠? 가져가셔서 참회문 계속 봉독해보세요. 그러면 딱 걸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걸리는 부분이 있으면 그럼 화두를 보세요. 아 이게 지금 무슨 뜻일까나 참 모르겠다 이게 가면 그런 걸 있으면 다 가지고 있으면 이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왜 이 공부를 해야 되냐면요 우리는 영생을 하잖아요 이 깨치지 못하고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요 나 얼마나 우리가 많은 죄를 짓게 되고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뭐 이 세상만 살다가 죽으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근데 우리는 영생을 살게 돼 있어요. 지연대로 받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 몸 받았을 때 이 공부, 대종사님 몸 만났을 때 이 공부, 확실히 하실 수 있기를 응원드리고, 이제 저는 저대로 부담해서 또 저도 뭐 할 게 너무 많아요. 참여할 게 너무 많으니까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부모님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참여해주세요. 예. 스스로 공부하셔요. 예. 예. 그래서 참여문 하루에 한 번씩 꼭 읽으시고, 정말 정진적으로 하셔서 원기 102년을 정말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한 달 동안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뒤에 큰 어른이 와 계셔요. 예, 지금 우리 수의단 중앙까지 여기 마시고 우리 아시죠? 아시는 예, 분들 예, 예. 제가 울산교당에 제가 울산 출신이잖아요 제가 울산 청년회 때 그때 그 지도 교무님이셨어요 저 뒤에 계시는 오라버니로 같이 다 이게 인연이 맺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인타원님이 장학금을 내놓으셨어요 예. 유경 장학금을 그 돈이 제법 커요 액수가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학생들을 장학금을 이렇게 목돈을 내놓으셨으니까 그 나오는 이자로 돼요 장학금 그래서 무슨 장학재단이라고 이름까지 있어요 회사님이 하셨어요 저는 뭘 몰라요 잘 얼마를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는데 그 일로 이제 장학 전서도 전달하시고 이사님도 옛날에 인연도 이렇게 해서 이사님을 데려오셨어요. 예. 교육부장님하고 그런데 교육부장님은 이제 가시고 이제 호타님, 호타원 황영규 예. 우리 법사님 그 분의 종사위 되셨어요. 예. 예. 종사위 폭파도 받으시고 예.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할까? 어떻게 인사를 어떻게 모실까요? 호타님? 확 들어오셔서 우리 좀 한 번 하고 예. 거기 앉으신 대로 거기서 인사인데 나누시게요. 예. 예. 일어나셔서 예, 공부 잘 하시는 우리 교도님들하고 인연 맺어야죠. 예.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반갑습니다. 예, 아주 공부를 열심히 잘 하시네요. 응? 행복한 교당이시더만. 예, 행복합니다. 예. 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 어른은 제가 대신동 구교무 26살 때, 구교무를 이제 4년간
이제 살았거든요. 근데 우리 이제 법정 근무 오라버님이 그 전에 학생회 그때 학생 회원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인연이 이렇게 이제 되어가지고 이제 자녀 한 분이 이제 점수신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저기 우리 그 병원에 여기 왔다 가셨어. 3번에 이번에 병원장 되시고. 예. 근데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큰 원력을 세셔가지고 김옥선 장학회라고 네. 장학회를 만드셔가지고 이제 기금을 내놓으셨는데 교육부장이 이제 안면이 별로 없으니까 저보고 좀 가자고 해서 어제 그제 와서 이제 감사패 전달하고 이제 교무님을 못 모셨어.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입상 가기 전에 여기 들려서 또 여기 그 청년회 때 교무도 되지만은요, 제가 12년 살았거든, 울산에서. 그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우리 도타원이 울산교당 학생회원이었어요. 그래서 인연이 깊습니다. 근데 마치 이렇게 이제 또 이렇게 인연이 돼서 오늘 아무래도 여기 좀 다녀가야겠다. 그리고 지금 제가 잠깐 들리려고 왔는데 아주 더 공부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저한테 자랑을 많이 하셔. 대신동을 오래 다니시다가 지금 여기 오셨거든요. 근데 여기 오니까 너무 가족적인 분위기고, 그냥 자랑이 그냥 저한테 그냥 침이 안 마르게 하시고, 교무님 자랑, 교도님들 자랑. 아, 그래서 내가 그렇게 잘하시는 교도님들하고 나도 다음 생에 또 교무하려면 인연을 맺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마치 또 이렇게 공부하신다고 해서 제가 왔더니, 오늘 저도 공부 많이 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다 부처되는 소원 더 깊게 세우시고, 교무님 지도 아래 열심히 정진적공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